여러분, 추석에 제가 10년 전에 입었던 한복을 한번 입어봤어요. 우리 딸들이 20년 전에 결혼했고, 10년 전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때 한 번씩 입고, 미국에서는 정말 입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추석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석. 우리는 또 코비나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추석을 보내게 됐는데요. 여기는 하나도 추석 기분 안 나요. 미국에서는 뭐 송편이나 좀사 먹을까 전혀 안 나는데, 그 대신 하늘의 달은 너무너무 밝고, 한국에서도 보이는 그 보름달이 벌써 얼마나 크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선 추석 인사를 드리고요. 참, 이게 의미 있는 만남인데요. 우리는 지금 추석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민족은, 지금 나팔절, 대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나는 15일 기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고, 지금은 대속죄절로 이제 지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대속죄절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유대인을 불러다가 기도를 하게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나팔절, 대속죄절, 그리고 이렇게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석을 딱 똑같은 날에 초막절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너무 이게 매치가 잘 돼가지고 오늘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 대속죄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면 한국은 지금 제사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바쁘지만, 지금 그 히브리 민족들은 지금 이거 보세요. 양각 나팔, 그 다음에 이 먹는 음식 중에 꿀이 있어요. 그 나팔절에. 그리고 긴 빵은 이것이 한라빵인데, 보통 때는 이렇게 길게 먹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동그랗게 한 거는 바로 인생가, 삼가, 세가 돌고 돈다. 그래서 둥근 한라빵을 먹죠. 근데 이 꿀은 먹는 이유가 1년 내내 이렇게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래서 사과도 찍어 먹고, 빵도 찍어 먹고, 그리고요, 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휘쉬를 먹을 때는 꼭 머리를 먹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뿌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하는 그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래서 항상 그날은 머리 부분을 먹고, 그래서 이제 이날은 새해가 나팔절이잖아요. 항상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는데, 요 나팔이 양각 나팔도 있고 은나팔도 있어요. 근데 은나팔은 딱 1년에 두번 사용하고, 요 양각 나팔을 계속 내 쇼파르라고 하는 것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양각 나팔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잘 분다고 그래요. 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준비됐던 그 수양의 머리, 그걸 생각해서 구원의 뿌리다, 구원의 뿌리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나팔절부터 계속되는데, 올해 나팔절은 유대인이 9월 18일, 19일, 그 다음에 28일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3일이 초막절입니다. 10월 3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나팔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해는 우리가 생각할 때 1월달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들은 달력이 3개예요. 민간력, 종교력, 태양력.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9월부터 10월까지인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도 바로 우리가 바로 새 전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새해만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바쁘고, 15일 동안 거의 뭐,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이스라엘을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얘기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15일 동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초막절을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하느냐? 우리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그 전형적인 유교의 제사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것이 캐톨릭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개신교에서는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다 조상숭배 정령 신앙에서 나온 혼합 종교이고 본래는 이제 유교가 이 생활 윤리로서 유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구교는 이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고 개신교에서는 이것도 1880년대 이제 믿고 나니까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면 뭐 하냐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난 200년 이상 계속 내려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추도 예배는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를 승낙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스라엘의 이 절기와 함께 이 제사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시 하샤나라는 그 나팔절 7월 1일을 그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일후가 대속죄절입니다. 용하 키프림 해서 복수죠. 우리가 되게 뭐 용키퍼 이렇게 부르는데 복수로 받을 때는 완전한 구원을 절대적인 구원을 더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속죄절 기간 동안에 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뭐 더러운 것들을 꺼내서 강해버리면서 상징적으로 내 죄악을 버린다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절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일이 끝나고 그것이 끝나고 5일 뒤에 초막절 카칵 스코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수인데 이렇게 복수를 쓰면 절대 구원, 절대 무슨 용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1년 동안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추석에서 조상을 생각하면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절하고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3,50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구교에서는 드리고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는 추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전부 망자를 기억하는 이런 일이 한국 사람들 중에 3,500만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라고 오늘 낮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사셀 두 염소를 잡아다가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은 빨간 줄을 목에 메고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걸로 등불에 빨간 것을 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아주 깊고 깊은 광야에 버리고 오죠. 아사셀을 위한 것은 광야에 버리고 오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은 주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감당하는 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정녕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선택된 염소의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하는 이 염소는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럼 아사셀은 누군가? 대개 이것이 뭐 광야의 이름이다, 아니면 귀신의 이름이다 되는데, 저는 사단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는 이 죄물이 그 아사셀에 가서 죄값을 갚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금 다른 염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깊고 깊은데 빨간 이런 그 뿔에다가 그걸 메고선 가면 며칠을 울다가 배고파서 아니면 뭐 맹수에게 물려서 죽는다 그래요. 그때 그냥 그 염소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굉장한데 아무도 이렇게 아사셀을 위해서 잡힌 염소를 풀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죄 없으신 제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죄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단에게 물어야 될 죄값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려면 그 모든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하냐, 염소에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전가해서 그 염소를 보내게 되면 그 염소를 잡아먹는 귀신이 네가 돈을 갚았다, 죄값을 갚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인의 모든 죄를 1년에 한번 이렇게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구슬프게 우는 우리 염소가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아사셀 염소가 살아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아사셀이 없으면, 아사셀 염소가 없으면 아사셀이 이 염소를 잡아먹고 그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미가 7장에 있는 것처럼 동서남으로 멀리 간 것처럼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게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은 그 나도 아직도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죄가 지금 아사셀한테 그 염소가 잡혀먹으면서 페이드했다, 다 페이드 어프했다, 다 물었다, 그러니까 나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미가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냥 동서남북에 먼 것처럼 내 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지금 나한테 남아있지 않고 다 갚아버렸다. 갚아버렸다. 그거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아주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연초에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빌 사람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다 용서를 빈다는 거예요. 이 열흘간이 얼마나 귀중한 기간입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죽은 망자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죽은 자한테 머리를 숙이고 정령신앙, ancestor worship에 빠져있는 한국도 있고요. 근데 한국도 만만찮아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똑같이 기독교인이 구교처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죽은 망자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제1의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말 새해를 이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한 해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날 이 제사장이 이제 철야를 합니다. 그 전날. 그래서 철야를 하면서 읽는 책이 있어요. 욥기, 에스라, 역대기, 다니엘서 등을 하면서 이제 철야를 하고 12시가 딱 되면 번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물을 바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그 아사셀에게
죄값을 갚아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고 성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일 후에는 이 수코트, 그 초막절이 되는데 초막절에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네들을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은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그냥 나무 잎으로 살짝 붙여놨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수꽃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늘이 다 보이고 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그동안에 자기네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뭐 여러 가지 구원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오라고 할 때 초막이 우리는 텐트라고 생각하잖아요. 텐트로 번역이 됐고. 근데 이 초막은 하늘이 보이는 초막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살짝 덮어놨기 때문에 실제 지붕은 아니고 하늘이 보이는, 그래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기서 구원을 감격하며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는 축제의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건데 그 초막절이 우리 추석하고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추석은 어떤가? 이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동영상을 미리 보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무교족, 이건 샤머니즘,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불교적, 유교적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은 혼합주의가 됐는데 무교와 유교와 불교가 같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무교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인데 이 샤머니즘은 우리가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유교도 불교도 전부 근간은 한 30%는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개인적이고 역사관이 없고 공동체 개념이 없고 자기만 복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샤머니즘이 우리에게 다 있고요. 뭐 타부한다든지 뭐 궁합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우리는요 이 기복신앙이 주로 돼 있고 예전에는 이 샤만이 그 구슬하면서 모든 사람의 치유 그리고 그 인생의 그런 화와 복에 대해서 전부 다뤘다고 그래요. 샤만이 목사님과 똑같은 형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유교는 윤리적인 생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삼강오론을 가리키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성차별, 그러니까 교회의 이 계급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유교에서 온 것입니다. 여자는 단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자, 여성은 뭐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의 계급주의라고 해서 뭐 장로, 권사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적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해탈한다. 내가 스스로 고행해서 해탈한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분 좋게 못 믿어요. 즐겁게.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좀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금욕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아주 종의 용성을 갖고 살아가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으면 또 욕과 같이 하나님한테 또 무슨 벌을 받을지 몰라 하는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코드를 지키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지켜서 내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불교적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합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라고 혼합주의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미 땅에 있는 무교와 유교와 불교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유교 제사도 드리지만 구교도 성교적인 차원에서 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제사는 드려도 된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나라가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끊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안 되니까 구교에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전도적인 차원에서 술, 담배, 제사 이런 거 다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개방했는데, 제가 구교의 제사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유교 제사는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지 우리는 벌써 4대째 제가 믿고 3대째 목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제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한 번도 제사장을 차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교의 제사는 제가 가서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다 똑같이 하고 뒤로 물러서서 뭐 기도문 외우고 이런 거 이외에는 제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개신교도 갑자기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가 뭐하냐, 그리고 추도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도 예배나 제사나 이런 제사나 모두 효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음덕을 기리고 또 그분이 평소에 드시지 못했던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서 그 조상 귀신이 오면 드시게 하고 그 조상 귀신으로 말미암아 일년이 편안하고라고 하는 기복 신앙에 거기 자리 잡고 있고 자기 부모들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자기를 지켜주고 이렇게 제사 때 되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귀신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죽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요.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안 나오고 믿음이 죽고 봉사도 죽고 열심도 죽고 모두 그러는 거예요. 죽어요. 죽음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낙태를 해도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만 한국에는 죽음의 영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몇 번씩 이 망자에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절을 하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그 집에 당당하게 초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추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신교는 추도 예배를 예배 형식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참 좋은 거죠. 우리가 효를 생각해 볼 때. 근데 사실 효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효가 유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연 부모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나타내서 사는 것이 효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효자 중에 효자다.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온 효자 중에 효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기독교는 불효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추도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친척들한테도 우리는 이렇게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 돌아가셔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도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추도 예배와 아울러 우리가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는 성경에도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나오고 장례는 환송 감사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분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하는 셀리브레이트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례 예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잘못되게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붙였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돌 감사 예배, 백일 감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모든 것을 예배를 붙입니다. 근데 예배는 월십이잖아요. 월십. 이렇게 그 숭배를 받으셔야 할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게 월십이에요. 월스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 월스하다. 그분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은 데다 예배를 붙이는 거예요. 박사학위 취득 예배, 감독 취임 예배 이런 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박사학위 취득 모임,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모임, 그 다음에 추모 모임 이렇게 모임으로 써야지 예배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그 말이 적절하게 있어요. 미팅이다. 미팅. 미팅. 그러면 다 미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모이면 그것을 전부 예배다.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것, 인간의 한 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자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서 뭐 1년 뒤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해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그러나 우리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낳게 하신가 살게 하신가 그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분의 은덕을 기리고 하는 것들은 예배가 끝나고 모임으로 가져야 돼요. 모임. 그리고 음식도 예배 차려놓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제사처럼 죽은 귀신이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추도 예배도 음식을 차리지 말고 자 예배를 드려요.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드리는 거죠. 내 삶도 주관해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뭐 가족도 주시고 다 감사 예배자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한 다음에 축도를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망자를 위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음식을 나누면 가족들과도 네, 보기 좋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쓰는 거는 예배하고 모임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속죄받았다는 것, 우리 죄악이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한번 아사셀의 염소가 지금까지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나 하고 찾아봐서 있으면 여러분의 죄는 아직 아사셀 그 염소에게 남아있는 거고 아사셀 염소가 죽었으면 여러분 죄도 죽었다. 나는 죄에 죽었다. 그리고 의에 살았다. 나는 죄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오늘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거든요. 이제 만세, 네, 완전한 속죄, 네, 그 대속죄 이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속죄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절대적 구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꾸 오늘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아사셀의 염소가 죽었다면 나도 죽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면 나의 죄도 죽었다. 나의 죄도 없다. 내 죄가 동서남북이 먼 것처럼 내 죄를 찾아볼 수 없다. 내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고 주님이 내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 꼭 나에게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그런 정말 전지전능하세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걸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고 기억하지 않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능력은 오직 주님 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